복귀왕 의원님과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법안, 국토법안 소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법안 소위 위원님들께서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해주고 계시고 저는 국회에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의 모습은 저는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이 법의 일몰 기한은 우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정해져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8월 1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정부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을 저희가 들으면서 아니 아무리 이게 단순히 일몰기한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오늘 법안 소위만 하더라도 1시간이 훨씬 넘게 이게 1년 3개월이 맞느냐, 3년이 맞느냐, 2년 3개월이 맞느냐 이 토론을 가지고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3일 전에 법안을 제출해서 이 제도 개선을 포함한 일몰기한 연장을 오늘까지 처리해달라 이런 일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그 자연스럽지가